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늘 고객 우리 자를 때 많이 신경 써야 되지만 고객 포지션 세팅 완벽해야 돼. 그리고 이런 커트 자를 때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로 놓고 보자면 일단 가장 쉽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센터 파팅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왜? 자 이거 지금 레이어 자체가 트라이앵글이야. 그럼 트라이앵글 레이어가 들어가 있으면 얘들아 생각해봐. 트라이앵글 레이어가 들어가 있으면 트라이앵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당연히 센터 정확해야 돼? 정확하지 말아야 돼? 정확해야 되지. 왜 정확해야 되겠어? 센터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 밸런스가 깨지지. 그러니까 파팅 나눠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머리 빼줄 때 내가 나눈 센터 파팅 자체가 정확한가? 정확한가?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앞으로 빼주고 먼저 그냥 좌우로 가면서 앞으로 먼저 빼주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추럴 폴로 떨어져야 되니까 빗질 당연히 이렇게 내리면 돼, 안 돼? 짧아지겠지.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서 자 안으로 떨어뜨려준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커트를 자를 때 이렇게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라인의 느낌을 잘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봐봐요. 봐봐, 얘들아. 자, 사이드 내가 여기서 요만큼을 레이어드 처리를 할 거야. 이걸 레이어 처리를 할 거야. 그럼 당연히 라인이 되는 건 뭐겠어? 예지. 예지. 그럼 내가 라인을 자를 때 고객님 머리를 다 내려서 자른다. 다 내려서 자른다. 그럼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왜? 안에가 더 짧아지거든.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그럼 나는 이 길이가 있으니까. 이 길이가 있으니까 레이어드 이 길이 맞춰서 자르면 안 짧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걸 들어보면 길이가 짧아진다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착각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럼 내가 여자 머리 레이어드 저런 포워드로 내리는 스타일 자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이드 부분을 킵하고 나서 자 머리를 좁게 이렇게 붙이면 안 돼. 최대한 가슴 라인에 붙여서 최대한 넓게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뾰족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뾰족한 느낌 만들어서 이렇게 먼저 잘라주는 거지. 그러면 떨어뜨렸을 때 당연히 길이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야 정확하게 설정되는 거야. 근데 되게 많이 실수해. 디자이너 애들이 다 그냥 이렇게 내려서 이 사이드 길이를 예상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잘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레이어드 내놓으면 라인이 너무 짧아지는 거야. 그런 실수들 되게 많이 하니까 조심해서 하면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킵하고 살짝 와이드하게 열어줘. 와이드하게 열어준 상태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 실수하지. 왜? 짧아지지. 왜 짧아지잖아. 어떻게 해야 돼? 가위는 무조건 진행되는 방향으로 길어지니까 여기서도 작업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잘라서 전체적으로 밸런스 체크해서 이렇게 봤을 때 양밸런스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머리를 가이드 섹션을 잘라줬어? 그럼 얘는 상관없지. 얘는 상관없지. 그럼 그 상태에서 뒤에 머리 느낌이 어떤지 보여주면 자, 뒤로 한번 넘겨서 보여줄게요. 이걸 뒤에서 못 자르는 이유가 뒤로 이렇게 넘겨서 보면 자, 어떤 모양으로 떨어지냐면 약간 모자를 뒤집은 듯한 느낌으로 잘려. 자, 이거 사이드니까 이거 뺄게. 사이드 빼고 사이드 요만큼 이제 이거 안 잘릴 거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어떻게? 여기는 플랫해지고 여기는 길어져. 그러니까 라인이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걸 자르려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코너 생기네. 코너 딱 자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보면 또 빵꾸 나는 거야. 꼬리가 잘리는 거야. 그럼 이런 머리에 자를 때 가장 주의사항은 뒤에서 머리 건든다 안 건든다? 절대 건들면 안 돼. 이거 체킹해 준다고 이렇게 끌어서 여기서 이거 튀어나왔는데 딱 자르는 순간 요걸 딱 자르잖아? 그럼 이게 앞으로 왔을 때 어디서 떨어지는지 우리가 몰라. 여기가 잘리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앞에서 다 맞춰놨으니까 일단 그냥 패스. 더 이상 자를 거 없다 라고 넘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라야 되는 게 뭐야? 라인 잘랐어. 그럼 어떻게 자르기로 했어? 라인을 잘랐어. 그럼 어떻게 자르기로 했어? 그 다음에? 레이어를 자르기로 했지. 자, 그럼 여기서 레이어 이 비중 보면은 지금 보면 자 앞에 레이어의 양, 총양 보면 많아 보여, 적어 보여? 그렇게 많지 않지? 귀에 꼽았어, 안 꼽았어? 안 꼽았지.
귀에 안 꼽았는데도 이 정도 단차면 귀에 꼽으면 층 더 생길까 더 안 생길까? 더 생기지. 그럼 고객님한테 뭐 물어봐야 돼? 귀에 꼽는지 안 꼽는지. 이걸 갖고 왔을 때 고객은 귀에 꼽았는지 안 꼽았는지 이걸 몰라. 몰라. 그래서 실제로 저거 똑같이 잘라주는데 고객 딱 귀에 꼽는 순간 레이어가 여기 와버린단 말이야. 그랬나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어떻게 느껴? 어, 망했다. 어, 잘못 잘랐다. 디자이너 잘못했다. 이렇게 느끼잖아. 그럼 당연히 고객님한테 이거 우리가 자를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어, 고객님 근데 혹시 지금 레이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단 말이야. 굉장히 하이 레이어란 말이야. 레이어의 폭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고객님 혹시 이거 자르실 때 고객님 혹시 귀에 꼽으세요? 안 꼽으세요? 물어보고 어, 고객 귀에 꼽는다. 그러면 더 낮게 설정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귀에 안 꼽는다. 그러면 요 사진 그대로 잡아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제 레이어를 자르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 자 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라야 되겠어? 지금 보면은 레이어가 하이 레이어로 요만큼이 나 있잖아. 그럼 엘리베이션을 많이 예를 들어 내가 많이 써서 자른다. 그럼 떨어졌을 때 각도 예상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어떻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상해야 돼? 이거를 먼저 가이드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된다. 엘리베이션 쓰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보면은 2차이거든. 이제 여기에서 내가 레이어를 자를 건데 헤어라인대로 머리를 예를 들어 갖고 왔어. 헤어라인대로 갖고 왔는데 자 갖고 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션을 많이 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잡은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가 레이어를 자르는 것과 자 들어 올리지 않고 낮은 각도에서 이걸 자르는 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봐봐 들어 올렸을 때 나는 분명히 일자로 잘랐어. 일자로 잘랐어. 분명히 일자로 잘렸지. 근데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햄라인이 반영이 돼. 헤어라인이. 헤어라인이 여기서 코너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떨어졌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레이어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레이어는? 정확하게 표현돼. 왜? 여기는 사이드 헤어라인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근데 헤어라인, 앞에 헤어라인은 이렇게 누워있잖아. 두 개의 각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잡아서 들어 올려서 자르는 행위 자체가 떨어졌을 때 정확해지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헤어라인 코너 쪽 빼주고 나눠서 일단 작업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나눠서 작업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엘리베이션 많이 쓰지 않는 상태에서 잡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베이스 커트로 조절. 떨어뜨려봐. 베이스 커트를 조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층이 생겼잖아. 그럼 걔랑 이어서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자 밑에 잘랐던 각도대로 자르면 이렇게 잘릴 거거든. 그대로 잘라주는 거야. 그대로 잘라줘. 그럼 떨어졌을 때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같은 각도로 잘랐으면 또 무겁지. 근데 저 스타일 자체 보면 무거워지는 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첫 번째 가이드 잘랐던 각도 엘리베이션 많이 쓰지 않는 상태에서 자 떨어지는 느낌 살려서 커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랐을 때는 잘랐던 각도보다 더 들어줘야 되는 거야. 손가락 핑거 포지션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서 자르면 끝에가 또 무거워지니까 무거워지지 않도록 내가 손가락 핑거 앵글을 좀 더 들어줘서 끝에를 좀 더 얄쌍하게 잘릴 수 있도록 봐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 그럼 이 상태에서 머리가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돼? 생기지? 어. 근데 딱 보면은 한 섹션이야 이게. 한 섹션. 봐봐. 머리 내려서 봤을 때 딱 한 섹션이야. 이렇게 보면 딱 한 섹션. 그치? 이거 두 섹션 이상 자르면 분명히 망한다.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이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걸 다 잘랐다고 생각해봐. 이걸 다 잘랐어. 그러면 쉐입 자체가 라운드 대 아니면은 트라이앵글 대? 내가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잘랐어. 그럼 라운드 되지. 왜? 오버 디렉션의 원리가 그거잖아. 앞으로 당기면 뒤에가 길어지고 앞에가 짧아지니까 어떻게 돼? 쉐입이? 라운드가 되고 뒤로 당기면 어떻게 돼? 트라이앵글 되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사진 보면 알겠지만 얘 트라이앵글이야. 그냥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이야. 앞에서 레이어가 들어가는 섹션은 요거밖에 없는데 이 양이 굉장히 소량이라는 거지. 근데 이걸 잘 몰라 디자이너들이. 잘 몰라서 어 이거 그냥 적당히 앞으로 다 잘라봐야겠다고 해서 다 당겨서 이렇게 잘라주는데 그런 순간 완전 폭망하는 거지. 고객 기준에서 놓고 보면 딱 그냥 한 섹션.
정면에서 떨어졌을 때 딱 한 섹션, 요게 이제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그 정점이 있는 거거든. 한 섹션 딱 자르고 반대로 넘어가. 반대로. 근데 반대로 넘어갔을 때 내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또 실수하는 건 뭐냐면, 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제 좀 쉽게 가려고 여기서 또 가이드를 딴단 말이야. 여기서 가이드를 딴단 말이야.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왠지 알아? 일단 사람이 좌우 얼굴이 달라. 특히 세린이 같은 얼굴형 보면 예쁜데 좌우 얼굴 모양이 완전 다르거든. 두상도 내가 바라보는 기준이 이쪽이 훨씬 많이 튀어나와 있고, 헤어라인도 이쪽이 훨씬 깊어. 내가 보는 이쪽이 훨씬 깊고 이쪽이 얕아. 근데 이게 헤어라인이 반영되는 커트잖아. 그럼 좌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밸런스로 자르려고 가이드를 갖고 와서 자르면 실제로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헤어라인 모양 다르고 얼굴 크기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좌우 밸런스가 또 틀어지는 거지. 그래서 엘리베이션 많이 안 쓰는 거야. 이런 레이어드 커트 할 때. 왜? 엘리베이션 많이 쓰면 헤어라인 반영돼 안 돼? 아니지. 엘리베이션 많이 쓰면 반영이 되지. 엘리베이션을 내가 여기서 들어서 자르면 헤어라인 반영이 많이 된다. 이게 많이 도드러진단 말이야. 근데 다운해서 자르면, 다운해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다운해서 잘랐으니까, 다운해서 자른 그 모양대로 떨어지니까 실패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슬랙 컷이나 요즘 유행하는 이런 포드 레이어 자를 때 디자이너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옛날에 약간 허쉬 컷 자르거나 이럴 때는 엘리베이션 많이 쓰라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많이 쓰라고 얘기를 안 해. 최대한 낮게 내려서 헤어라인 따라서 작업해라. 근데 어떻게 잘리는 라인들 놓고 보면은, 자,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자, 여기 먼저, 여기 먼저 절대 자르지 말고 어디부터? 얘부터 자르는데, 섹션 그냥 섹션 각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잡아서 가이드 맞춰서 잘라주고, 가이드 맞춰 잘라주고, 첫 번째 가이드 잡아서 잘라줬으면 요 가이드 체크하고 두 번째 가이드 자를 때 어떻게 자르라고? 두 번째 가이드 자를 때 더 빼서 잘라준단 말이야. 앞에서 이렇게 얼굴 그 헤어라인 쪽 얼굴 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각도를 더 급격하게 해서 잘라주는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미 앞에 레이어 들어가야 되는 파트는 다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엘리베이션 쓰잖아? 100% 빵꾸 나고 없어져.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자, 우리 슬라이싱 쓸 때 끝에까지 밀 거야? 아니면 중간에서 뺄 거야? 끝에까지 밀 거지. 그럼 봐봐. 끝에의 느낌이 이렇게 무거워야 내가 양감 정리랑 질감 정리하기 좋을까? 아니면 끝에가 이미 뾰족해져 있으면 질감 정리랑 양감 정리하기 쉬울까? 무거워야 돼. 왜? 너무 얇아져 있으면 슬라이싱 하다가 빵꾸 나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디자이너들이 컷했을 때 라인이 이게 없어져서 이렇게 뻥과 뚱뚱뚱뚱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뭐겠어. 내가 엘리베이션을 너무 많이 써서 기본 라인 자체를 너무 많이 없애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트에 있어서 밸런스랑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있어. 자, 그럼 이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저렇게 잘랐을 때 나머지 앞에 머리 떨어지고, 이렇게 앞에 머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이제 볼륨이 살아서 이런 식으로 볼륨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된대? 뭐 했어? 이렇게 되려면 트라이앵글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저런 식으로 볼륨을 쌀 거잖아. 여기다 살짝 볼륨을 이렇게 쌀 거잖아. 그럼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야 돼, 무조건. 그럼 이렇게 떨어지려면 쉐입 자체가 트라이앵글로 나와야 돼? 라운드로 나와야 돼?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앞에서 섹션 너무 많이 잡아서 라운드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여기가 더 짧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커트가 약간 그 망한 머리 뭐 이런 커트 보면은 약간 해파리 컷 되는 이유가 뭐겠어. 앞에서 너무 많이 짧아져서 트라이앵글 만들다 보니까 더 짧아지는 거지. 이런 실수를 줄여야 돼. 그래서 라인 자르고, 사이드 빼고 라인 자르고, 앞에 머리 한 섹션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트라이앵글 레이어인데, 자, 트라이앵글 레이어는 레이어를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봐봐. 이것도 되게 중요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쉬 컷을 자를 때 버티컬로 많이 잘라? 아니면 다이애거널로 많이 잘라? 허쉬 컷 자를 때 버티컬 많이 쓰지. 그러면 다이애거널로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트라이앵글 만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다이애거널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잘라도 되잖아. 이렇게 잘라도 트라이앵글 되잖아. 이렇게 자르면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조금만 잘라볼게. 이렇게 자르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트라이앵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 되잖아. 이렇게 되지.
보면 사이드에서 봤을 때 볼륨감 사는 느낌이 떨어지고, 앞으로 내가 머리를 뺐을 때, 잘 봐봐봐. 앞으로 내가 머리를 뺐을 때,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지고, 길어지고 하니까, 정면에서 놓고 보면은 무게감도 줄고, 얄쌍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전 100% 트라이앵글이야. 그럼 봐봐. 내가 다이애거널 섹션을 썼을 때와 버티컬 섹션을 썼을 때의 차이는 뭔데? 자, 예를 들어 커넥션을 하고 싶어. 커넥션 하고 싶어. 그러면 커넥션을 한다는 건 전체의 모발을 얄쌍하게 만든다는 거야? 무겁게 만든다는 거야? 아니지, 커넥션. 예를 들어 고객의 뒷두상이 너무 못생겼고 뒷부분에 볼륨감이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커트를 끝났을 때 고객이 좀 풍성한 느낌을 원해. 그러면 디스커넥션 가야 돼? 커넥션 가야 돼? 디스커넥션. 보면 여기서 디스커넥션 됐잖아, 지금. 하나, 둘. 여기 레이어 보면 둘. 여기 레이어 보면 셋. 디스커넥션 됐잖아. 그리고 모량이 적고, 예를 들어 숱이 적어. 그럼 커넥션 해야 돼? 디스커넥션 해야 돼? 밑에가 이미 이렇게 얄쌍해져 있는 상태야. 숱이 적어서. 그러면 커넥션 해야 돼? 디스커넥션 해야 돼? 디스커넥션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저 머리를 자를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쉽게 자르려고 골덴에서 이어톱까지 머리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 상태에서 뒤로 갖고 와서 뒤쪽에서 스퀘어로 디스커넥션으로 잘라줄 때와, 이렇게 잘라줄 때와, 아 아니다, 나는 버티컬 섹션을 써서 오버 디렉션으로 자르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피보팅을 써야겠지. 그럼 자, 피보팅을 써서 여기서 이제 들어 올려서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으로 잡고, 이렇게 디스커넥션 처리된 게 아니라 이거를 커넥션을 자르겠다. 이거랑 무슨 차이가 생기겠어? 커넥션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저렇게 되는 거지. 가볍게 되는 거지. 그럼 너네는 어떻게 자를 건데? 디스커넥션 할 거야? 커넥션 할 거야? 저 머리, 지금 이 모량에서 자른다고 하면. 디스커넥션? 왜? 가발이 지금 보면 위쪽이 모량이 많고 밑쪽이 모량이 오히려 적거든? 커넥션 해야지. 커넥션 해야 되지. 근데 커넥션 하는데, 마찬가지로 커넥션을 하는데 밑에 라인이 너무, 예를 들어 너무 얄쌍해지면 난 싫다. 그러면 그때 플랫, 컨벡스, 컨케이브 중에 내가 결정을 쓰는 거야. 자, 봐봐. 플랫으로 잘라? 그럼 그대로 들어 자를 거야. 그러면 위의 길이도 킵되고 밑의 길이도 킵돼. 자, 컨벡스로 자르면 들어 올려서 이렇게 자를 거야. 위에는 짧아지고 밑에는 어떻게 돼? 밑에는 킵돼. 컨케이브로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럼 위에가 많이 짧아지고 밑에 어떻게 돼? 깊대지. 그러면 어떻게 자를 거야? 뭐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위에가 무거우니까 컨케이브 혹은 컨벡스가 맞는 거지. 네. 그치. 그치. 가벼운 스타일이니까. 예를 들어 플랫으로 잘라서,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잡고 자르면 라인 자체 여기가,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떨어지면서 디스커넥션 된 것처럼 이렇게 무게감이 생긴단 말이야. 그라처럼. 근데 더 짧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더 짧아져야 되는 거야. 위에가. 그럼 당연히 내가 머리 자를 때 가벼운 느낌 주고 싶다. 그러면 피보팅 하고 너무 많이 가져오면 안 돼. 그 옥시피탈 위쪽으로 라인은 버려줘야 되고, 잡은 상태에서 나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자를 거냐면, 자, 끝에 살짝 빼서 이렇게. 컨케이브인데, 컨케이브 백업될 수 있는 컨케이브로. 컨케이브로. 약간 각도, 들어올리는 각도는 컨벡스인데 핑거 포지션으로 조절해서 이렇게. 지면이랑 지상이랑 내 손가락이랑 여기서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르면,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레이어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여기도 부드러워지고 여기도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밑에도 더 가벼워지니까 추가적인 질감 처리가 필요가 없겠지. 추가적인 질감 처리 필요가 없겠지. 그럼 여기서 트라이앵글로 잘라야 되니까 전 섹션 디렉션 해야 돼? 오버 디렉션 해야 돼? 오버 디렉션 해야지. 자, 그럼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컨벡스 각도로 들어가서 쭉 끝에 빼고 여기서 어떻게? 컨케이브로 잘라줘. 커팅 앵글은 컨케이브, 각도는 컨벡스. 그럼 떨어졌을 때 이거 그럼 트라이앵글 되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섹션 잡고 떨어지는 앵글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트라이앵글 된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넘어왔을 때도, 자, 사이드 섹션은 이렇게 돼요. 사이드 섹션은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잡고, 여기서도 어떻게? 잡고, 여기서도 오버 디렉션에서,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에서 뒤쪽까지, 처음 잘랐던 데까지 밀어주고, 컨벡스 각도에서 끝에만 컨케이브로 바꾸면 돼. 자, 그럼 여기 잘리는 거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니까 킵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기 기장들이 이렇게 킵돼 있는, 요기가 이렇게 킵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가 잘리지 않았으니까. 이거 되게 생각보다 커트 난이도 좀 있는 커트거든. 그럼 잡고, 잡았을 때, 자, 오버 디렉션 해서, 자, 쭉 잡아서, 여기서 이제 끝에, 요 부분만, 튀어나온 것만 정리를 해. 그럼 봐봐. 그럼 봐봐. 자, 요거는 안 잘렸지. 여기는 안 잘렸지. 그럼 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근데 이 위엔 잘렸어, 안 잘렸어? 잘렸지.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좌우의 차이점 또, 이게, 트라이앵글 레이어가 백에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쉐입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빼서 내가 보여주면 자 봐봐. 트라이앵글로 레이어가 들어간 거는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떨어졌을 때 약간 콜라병 몸매처럼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거든. 콜라병 몸매처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차이 많이 나. 콜라병 몸매처럼 이렇게 빠졌다가 나와. 근데 반대쪽에 레이어가 안 들어간 데는 당연히 여기가 안 잘렸으니까 어때? 떨어졌을 때 와이드하게 그냥 퍼지면서 플랫하게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스타일 놓고 봤을 때 와이드하게 퍼졌어? 아니면 약간 콜라병처럼 들어갔다 나왔어? 들어갔다 나왔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똑같이 잘라주는데 쉽게 자르는 방법은 그거야. 그냥 내가 어차피 여기 안 잘리니까. 이어톱에서 한 번에 잡고. 자. 한 번에 잡아서 쉽게 자르는 방법, 피보팅 할 필요도 없이 잡아서 쭉 올려서 여기 가이드 체크하고 여기서 플랫으로 아까 잘랐을 때 가이드 봤던 거 고려하면서 각도는 컨벡스, 커팅 앵글은 컨케이브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자르면 디렉션에서 떨어졌을 때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뒤에서 보면은 가운데 짧고 양옆에 길어지고 연결되고 커넥션 되고 이런 거 효과까지 생기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자, 버티컬 섹션 썼을 때와 다이거널 썼을 때 섹션 썼을 때 차이점이 뭐야? 버티컬은 움직임, 흐름, 디렉션 우선. 디렉션을 많이 쓸 거면 버티컬, 흐름을 많이 줄 거면 버티컬, 다이거널은 쉐입을 정확하게 할 거면 다이거널, 무게감을 줄 거면 다이거널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놓고 봤을 때이 스타일 자체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질감 처리를 통해서 아, 어떻게 내가 질감 처리를 하면 연결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머지는 다 감성적인 영역인 거잖아. 그러니까 베이스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렵진 않은 거야. 이 커트 자체가. 근데 정확한 비율, 쉐입 이런 게 판단이 중요한데 보통 신입 디자이너들이 이런 스타일 못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테크닉 구분을 잘 못해. 이게 레이어고 이게 약간 컨베이브 레이어 테크닉, 컨벡스 컨케이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판단을 잘 못해. 왜냐면 끝에가 쭉 얇아져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쉐입의 양. 전체적으로 앞에서 떨어지는 라운드 레이어의 쉐입의 양, 뒤에서 떨어지는 트라이앵글 레이어의 쉐입의 양, 이런 것도 구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머리 내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한다면, 자, 여기서, 자, 커트를 일단 베이스 커트를 잘랐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레이어 지금 떨어질 거고, 드라이 하면. 그럼 드라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거 레이어 떨어질 거고. 그럼 이렇게 넘긴 상태에서 여기서 힘의 컷 앞머리 요 정도만. 앞머리 요 정도만 이렇게 넘겨서 여기에서 힘의 컷 한번 자르고 밑에 슬라이싱으로 블로우 드라이 한 다음에 슬라이싱 하면서 양감 질감 보면 될것 같거든. 그러면 질감 처리하는 것도 봐봐. 블로우 드라이 하고 제품 발라놓고 양감하는 게 내가 양감 질감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양감 질감하는 게 쉬울까? 전자가 훨씬 쉬운 거죠. 스타일링 끝내놓고 최대한 맞춰놓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운 거죠. 그럼 리캡 해줄게. 베이스 커트 자르는 거. 자, 반 나눠서 앞으로 빼고, 뺀 상태에서 사이드 부분 머리 빼고, 밑에 라인 자를 때 앞으로 길어질 수 있도록 잘라. 자, 떨어뜨려 주고, 자, 사이드 부분에, 사이드 햄라인 쪽한 섹션만 잡고, 엘리베이션 많이 주지 말고, 자, 앞머리에 꺾이는 부분 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서 여기서 잘라줘. 자, 위에 가이드 갖고 오는데 똑같은 각도로 자르지 말고 더 급격하게 빼서 한번더 잘라줘. 떨어져서 커넥션 되는지 체크하고, 체크 끝났으면 어떻게? 뒤쪽으로 와서, 자, 레이어의 양 정하는데, 레이어의 양 정할 때 어려우면, 첫 번째는 피보팅 진행했을 때
첫 번째 파팅 같은 경우 잡고, 자, 여기서 첫 번째 파팅 아주 길게 잘라봐. 자, 컨벡스 각도에서 컨케이브로 손가락 빼서, 자, 잡아서 떨어지는 느낌 보고, 이게 약간의 볼륨감이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더 짧아져, 길어져? 더? 무조건 짧아져. 왜? 볼륨감이 있잖아. 완전 플랫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길이도 더 짧아지고, 양감, 질감을 하다 보면 또 더 짧아지니까 생각보다 길게 잘라야 돼. 잘라서 가이드 보고, 그 다음에 피보팅해서 원포인트 오버디렉션해서 각도는 컨벡스, 핑거는 손가락 끝 빼서 컨케이브로 잘라주고, 사이드는 버티컬, 버티컬이야. 사이드는 버티컬 잡고 그대로 갖고 와서 원포인트로 컨벡스인데 컨케이브로 자르고 마지막 섹션 쭉 갖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 어떻게 되겠어? 끝! 나는 거지. 그 다음은 블로우 드라이 빨리 하고 어떻게? 질감. 커트 시간 배분 잘해야 돼. 베이스 커트 오래 잘라야 돼? 빨리 잘라야 돼? 빨리 잘라야지. 그리고 질감 처리를 오래 해야 된단 말이야. 스타일링도 오래 안 걸려. 그냥 블로우 드라이로 밑에 다 피고 위에 그냥 가볍게 아킹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근데 너 치매를 자르잖아요. 응. 제가 기존에 냈던 치매를 자르면 치매 좀 잘리잖아요. 응. 그거는 이제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희매를 잘랐을 때 희매가 어떻게 잘리는지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야. 미용실 지금 매장들 보면 희매 잘 못 자르는 매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희매를 자를 때 섹션을 잘못 갖고 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봐봐, 고객이 이제 이 고객이 희매 컷 좀 잘라주세요 그래. 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갖고 왔어. 사이드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희매를 잘라. 그럼 망하는 거야. 왜 망해? 그치. 그랬나루를 자르는 순간 어떻게 돼? 그랬나루를 자르는 순간? 그랬나루를 자르는 순간 힘에가 아닌 거야. 어떤 게 힘이야? 위쪽에서 힘에 자를 때는 깊게 들어가. 깊게 들어간 상태에서 앞머리 쉐입 갖고 오고, 예를 들어 얘네는 빼준 상태. 얘네 빼준 상태에서 떨어지는, 여기서 떨어지는 얘네를 갖고 힘에를 잘라줘야 힘에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 여기가 많아지는 거지. 그랬나루 같이 자르면. 그럼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유는 하나야. 잘라도 돼. 그렇게 잘라도 되는데, 문제는 블로우 드라이를 해서 이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 내가 희매를 먼저 자르고 옆으로 넘기면 희매 잘라놓은 게 깨질까 안 깨질까? 깨지겠지. 그럼 정확하게 하려면 그냥 블로우 드라이를 해서 여기다가 희매 위치로 블로우 드라이를 해놓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르면 안 깨질 거 아니야. 그냥 그것 때문이야. 근데 그렇게 해도 돼. 너 말대로 해도 되고 내 말대로 해도 되는데, 나는 좀 초보자, 많이 안 잘라본 사람이 정확하게 자를 때 좋은 거고, 너는 너가 뭐 평소에 많이 잘랐던 사람, 너무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기 좋은 거지. 근데 무조건 해놓고 스타일링 해놓고 자르는 게 좋아. 왜냐면 테크닉으로 보면 라인이잖아. 라인 테크닉이잖아. 라인 테크닉 같은 경우는 블로우 드라이를 하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자르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지. 그럼 그렇게 해놓고 자른 다음에 만약 치기 무릎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더내는 게 나아? 질감으로 정리하는 거지. 테이퍼링 하면서 층이 좀 더 나야겠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떨어졌는데 이게 좀 약한 것 같아. 그럼 섹션 잡고 예를 들어 여기서 테이퍼링 들어갈 때 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면 되잖아. 끝에까지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잖아. 끝에까지 가서 이렇게 지우고 길이를 아예 잘라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떨어졌을 때 층이 이렇게 더 생기잖아.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아예 너무 솔직히 말해서 수정이 좀 불가능하고, 아예 예를 들어서 그냥 층이 아예 잘못됐다, 더 놔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한 섹션 잡고 그냥 다시 잘라주면 되지. 얘만 다시 자르면 되지. 그럼 끝나는 거지. 어차피 다시 블로우 드라이 하고 베이스 커트 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근데 해보는 게 중요하겠지. 왜냐면 모르니까. 이거 예를 들어 귀에, 이 상태에서 귀에 꼽으면 층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스타일링 해보고 가는 게 제일 빨라, 초보자들 봤을 때. 자른 머리 한번 잘라보고 그 다음에 질감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Let's get it. 자, 질감을 지금부터 할 건데, 질감은 그냥 각자의 영역에 알아서 하면 돼요. 알아서 하면 되고 어렵다고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테크닉은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은 끝에 라인감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수정을 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커트 후에 이런 식으로 막 라인의 밸런스를 맞추거나 그런 작업들을
굳이 안 해도 돼. 어차피 좀 스타일 자체가 라인감이 뚜렷하지 않은 스타일들이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은. 자,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알아야 돼. 자, 질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살롱에서 가장 이제 많이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잘해야 되는데, 질감은 좋은 순서와 좋은 방식이 있어, 확실하게. 어떤 거냐면,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 봐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봐봐. 고객이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내려놔요? 아니면 뒤로 넘겨놔요? 뒤로? 아니, 이렇게, 고객이 지금 스타일이 그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할까? 아니면 뒤로 이렇게 넣을까? 앞으로 빼겠지. 앞으로 빼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슬라이싱이 들어갈 거야, 이제 라인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슬라이싱 들어갈 때 뒤쪽에 서서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야 돼? 아니면 앞에다가 빼놓고 여기서 슬라이싱을 해야 돼? 앞에다 빼놓고 해야지. 왜? 이유는 간단해. 내가 슬라이싱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슬라이싱을 했어. 그럼 여기가 짧아질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럼 그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 머리가 짧아질 거야, 길어질 거야? 너무 짧아지는 거지. 그리고 생각해봐봐. 자, 안쪽이 짧아지고 바깥쪽이 길어져 있어. 그럼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뻗칠까? 아니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갈까? 뻗쳐. 왜? 머리는 무조건 짧은 데서 긴 쪽으로 밀리잖아. 머리가 이렇게 뻗친다고. 그치? 갈라붙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어져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슬라이싱 들어갈 때는, 자, 앞으로 고기 펼쳐 놓을 거니까, 자, 이렇게 잡고, 자, 들어가는데, 봐봐요. 들어갔을 때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져야 머리는 안으로 이렇게 밀린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 슬라이싱 들어갈 때 앞에서 들어가되, 자,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져야 어떻게 된다고?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안으로 밀리는 이유가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기니까 안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잖아요. 그럼 슬라이싱 할 때도 마찬가지로 봐봐요. 자, 여기는 깊게 들어가. 근데 테이퍼링으로 들어갈 거야. 시작해서 끝에까지 쭉 밀어서 끝에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야? 뾰족하게 만들려고. 근데 만약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걷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너무 많이 말리는 거지. 안에 공간이 많이 비어지니까. 그러면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는, 자, 깊게, 자, 얕게 해서 작업해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자, 깊게, 얕게 해서, 자, 끝에 뾰족한 느낌, 이렇게 만들어줘. 텍스처 보는 거야. 이렇게. 어때? 지금 이 느낌이랑 점점 비슷해져가지. 근데 또, 조금 더 난 가벼워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면, 시간 반복하는 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끝에 좀 더 뾰족해질 수 있도록. 잡아서, 자, 이렇게 얄쌍하게 잡아. 그러면 비슷해졌지? 근데 보면은 차이는 그거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텍스처라이징을 하면, 봐봐. 여기가 짧아진 게 아예 없어. 근데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서 짧아져 있겠지. 여기서. 그러니까, 기장도 킵되고, 앞으로 뺐을 때도, 어때? 달라붙는 느낌도 정확하게 들고. 아, 짧아지지 않았잖아. 근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면, 생각보다 많이 짧아져. 다 그래. 근데 그 실수를 되게 많이 해.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자, 들어갔어. 그럼 이제 미들 부분도 들어가겠지? 자, 미들 부분 들어가요.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해. 자, 떨어졌을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라인은 킵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부위별로, 돼지고기 부위별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여주면, 자, 먼저 백 부분. 여기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여주면, 자, 앞으로 이렇게 뺐을 때 얘는 이렇게 얹어진단 말이야. 길이에 관여하지 않아.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거든. 이렇게. 길이에 관여하지 않아. 그러면 지금 내가 잡아준, 자, 이 부분은, 자, 전체적으로 머리를 잘랐을 때 뭐에 관여를 가장 많이 할까? 볼륨, 무게감, 부피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야. 그럼 이런 스타일은 여기 부분의 질감을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 봐봐. 떨어졌을 때 두상이 둥글다고 전제해보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앞으로 뺄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야 여기가 가볍고 여기가 무거우니까 앞으로 빠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 안정감이 생길 거야. 무게감이 주는 느낌이 들 거야. 근데 반대로 내가 들어갔을 때 여기를 깊게 치고 여기
얕게 쳐서 이렇게 치잖아?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뻗치겠지?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 질감 쳤을 때 어떻게 쳐줘야 돼? 여기를 깊게 들어가서 끝에까지 쭉 밀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근데 나 지금 보면 블런트로 하잖아? 블런트로 하는 이유가 뭘까? 슬라이싱으로 하면 양이 너무 적게 날아가서 힘든 거야. 예를 들어 나도 슬라이싱 나도 쓰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슬라이싱 쓴단 말이야. 슬라이싱 쓴단 말이야. 근데 슬라이싱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양을 많이 걷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걷냐면 가위를 많이 열고 여기 안에다 깊게 걸어서 이렇게 걷어내면 양이 많이 걷히거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양을 적게 날리고 싶어? 그 앞날만 딱 연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 샤프하게 이렇게 날아가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어쨌거나 내가 양 조절하면서 고객 머리에 볼륨감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작업한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뺐을 때 자, 아까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봤을 때 자, 무겁진 않지. 앞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무겁진 않아. 그러면 뒤에서 먼저 한번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뒤쪽에서 요만큼을 갖고 와. 요만큼을 갖고 온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또 질감 처리할 건데 봐봐, 이거 이렇게 떨어졌을 때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레이어를 약간 만들 수도 있어. 그러려면 얘 같은 경우는 잡았을 때 버티컬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 앞쪽으로 버티컬로 잡고 지금 보면 여기가 라운드잖아. 이렇게 보면 라운드야.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잖아. 그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단차가 많이 안 생겨도. 그럼 이 라운드 느낌을 잡았을 때 만약 얘가 많이 꺾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뻗쳐서 이렇게 뻗치고 많이 뻗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밑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밑에가 짧아지고 위가 길어지지. 그럼 많이 뻗쳐. 근데 뻗치는 게 싫어. 달라붙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잡았을 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슬라이싱 하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가 짧고 밑에가 길어지니까 달라붙겠지. 그럼 이미지 지금 자체를 놓고 보면 달라붙어야 돼? 뻗쳐야 돼? 뻗치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하는데 그건 니네 마음이야. 나는 그걸 뭐 하진 않아. 근데 나는 좀 가벼운 느낌이 좋단 말이야. 그러면 앞쪽으로 잡은 상태에서 자 봐봐. 여기서 이쪽 윗부분을 가볍게 한번 밀어주고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어주면서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다시 잡고 자 여기서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위에서 아래로 밀어주면서 잡으면 잡았을 때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생겨요. 이렇게 뻗치지 않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뻗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반대쪽에서 갖고 와서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작업하면 패널 잡았을 때 밑에가 짧고 위에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끝에가 이런 식으로 뻗친단 말이야. 뻗친다. 차이가 있어. 그럼 눌리고 싶으니까 눌리는데 지금 가발 특성상 여기 너무 모래 많거든. 여기 그럼 그럴 때는 자 안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깊게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적극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서 멈추면 돼, 안 돼? 안 돼. 중간에서 멈추면 홀 생겨, 중간에. 그러니까 니네가 슬라이싱 했을 때 머리가 끝에 얄쌍해지지 않는 이유는 끝에까지 머리를 밀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최대한 얄쌍하게, 가볍게 될 수 있도록. 잡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계속 캠을 주면 가벼워졌지. 가벼워졌지? 근데 이게 차이가 내가 지금 이렇게 밀었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가벼워져, 무거워져? 이렇게 지금 가벼워졌잖아. 왜 그런가? 위에서 밑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작업했으니까. 그럼 떨어졌을 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원래는 위에가 무거운, 반대쪽에서 보면 위에가 무거운 느낌이 안 들거든? 이렇게 보면.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알아? 밑에서 내가 볼륨감을 케어하잖아? 그럼 쉐입이 바뀐다, 이렇게. 쉐입이 바뀌. 여기는 보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머리가 밑에가 꽉 차 있잖아. 이렇게 꽉 차 있잖아.
꽉 차 있지.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걸 아무리 내가 만져도 뭔가 약간 스타일이 차는 느낌이 잘 안 드는데, 반대쪽은 내가 이미 구역을 다 만들어서 모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더 적합한 스타일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 위가 무겁잖아? 위가 무겁잖아? 그럼 위에서는 질감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까? 적게 들어가야 될까?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위에를 가볍게 하고 싶어? 그럼 보통은 내가 커트한 방향대로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아졌잖아?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질감 들어갈 때 안에를 깊게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나올 때 짧게 나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갔지. 그럼 떨어졌을 때 볼륨 많이 생길까 많이 안 생길까? 많이 생기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서는 거꾸로 잡고 엘리베이션 많이 준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들어갔을 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더 가벼워지지. 그리고 마지막 겉단 한 단은 절대 건들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안쪽으로 짧아지는 거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잘못하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잡았을 때 지금 보면 업테이퍼링 했잖아. 업테이퍼링 하지 말고 다운테이퍼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면 애초에 어떻게 되겠어? 더 얄쌍해지겠지. 그러니까 이 방법이 또 다른 건 뭐냐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아무리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윗머리를 짧게 잘라도 볼륨감이 생겨. 볼륨감이 생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잡았을 때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기까지 깊게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 잡았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라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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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니까 떨어졌을 때 어쨌거나 볼륨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볼륨감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아예 슬릭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애초에 잡았을 때 밑으로 내려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볼륨감 잘 안 생겨. 그러면 여기는 좀 살려주는 게 좋잖아. 이렇게 여기는 그럼 여기는 업 테이퍼링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이드는 죽여주는 게 좋으니까 다운 테이퍼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고 이게 머릿속에 디자인이 다 나눠져 있어야 돼. 그럼 여기는 너무 많아. 그럼 여기서는 잡은 상태에서 다운 테이퍼링 해서 쭉 밀어줘서 들어가. 저 잡고 저 다운 테이퍼링 잡고 적극적으로 다운 테이퍼링 잡고 적극적으로 비워줘. 그럼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면 또 차이가 나. 보면 이렇게 보면은 차이 나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놓고 보면은 여기 끝에 또 약간 너무 무거워서 자 끝을 일상하게 잡아주고 안녕하세요. 저는 끝을 렌즈예요. 크루 서티라고 합니다. 자 잡아주고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 잡아주고 버티컬 다이애거나 잡아주고 자 잡아줘. 그러면 느낌 봤을 때 봐봐. 이쪽에서 떨어지는 느낌이랑 자 반대쪽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달라. 이렇게 달라지지. 왜 달라지는 거야? 왜 달라지는 거야? 내가 모량 크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나는 요 부분은 좀 더 슬림해지고 여기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플랫해지잖아. 계속 잡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또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하겠지.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 제일 중요한 디자인이잖아. 그럼 앞머리 일단 빼놓고 자 여기 잡았을 때 일단 얄쌍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잡은 상태에서 잡고 자 얄쌍해져야 되니까 여기서 위에서 다운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대한 슬라이싱 가위 사용하는 방법 알겠지? 많이 날릴 땐 안쪽에 부드럽게 날릴 때는 반만 열 반만 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 끝에까지 밀면 되는 거야. 둘 셋 넷 다섯 잡고 다시 하나 둘 셋 떨어서 최대한 가볍게 가벼워야 돼. 무거우면 돼 안 돼?
근데 무거우면 안 돼. 최대한 가벼워져야 돼. 최대한 가벼워질 때 건다는 가급적이면 많이 건들지 않게. 자, 이런 데 지금 무거우니까 무겁지 않게 정리해주고 자 전체적으로 떨어뜨려 본다. 그러면 잡았을 때 자 이번에도 레이어 이렇게 잡아보면 레이어가 이제 또 무겁지. 근데 한 섹션밖에 안 잘랐는데도 레이어 양 좀 많지. 그치? 왜냐면 전체적으로 가벼워지니까 이게 또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작업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지금 고객이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 근데 이 부분을 먼저 작업하고 나머지 작업하면 얘가 결국에 또 무거워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뒤에서부터 가볍게 만들어 놓고 가장 가벼워야 되는 부분을 마지막에 처리하면 전체 밸런스에서 밸런스 체크하기가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잡고 이게 지금 무거울 수밖에 없지. 완전 꽉 차 있으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제일 가벼워야 되니까 제일 가벼울 수 있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운으로. 다시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 끝에 뾰족하게 온 걸 원하면 끝에서만 또 한 번 더. 잡고, 자, 끝에서 한 번 더. 그럼 점점점 짧아지겠지. 잡아서 얇아지지. 얇아지지.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작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번에 나눠서. 처음에는 위에서부터, 두 번째는 중간에, 마지막은 여기서 잡고, 그냥 여기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처리해야 돼. 그럼 떨어졌을 때 어때? 얇아지면서 이렇게 뾰족해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뾰족해졌지.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빼서, 자, 느낌 또 확인해봐. 이렇게. 느낌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 정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해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자, 이제 여기서 앞머리 부분 떨어진단 말이지. 지금 보면은, 앞머리도 레이어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또 힘에가 또 잘려있고, 레이어도 들어가 있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자른다고 치면, 자, 앞머리 부분 먼저 잡아서, 요 부분 잡아서, 자, 여기서 앞머리로 올려지는 부분. 길게 자를게, 짧게 안 자를게. 이게 마네킹이 워낙 머리가 작아서 실제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잘라도 실제 고객한테 좋거든. 그러면 잡고 버티컬, 호리존탈을 잡지 말고 짧아진다고 여기. 버티컬을 잡고 전체적으로 잘라주고 자 떨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 근데도 무겁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손가락 각도를 최대한 깊게 잡은 상태에서 짧아질 수 있게 이렇게. 잡아서 잘라주고, 저 짧아졌어? 그럼 옆으로 넘어가면서 레이어 생길 거고, 자, 레이어 생긴 상태에서, 여기에서, 자, 힘에.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줘. 이렇게 잡아줘.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커트가 또 끝났으니까 블로우 드라이 한 번 더 해봐야겠지. 마무리 작업할 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질감을 한 번에 끝내고 스타일링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질감 컨트롤하면서 시간 봐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베이스 커트 시간이 짧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겠어? 당연히? 커트 시간이 질감 처리에 상당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반대 부분 잡고 내가 삼각대 쓸 때 이런 발 삼각대 안 쓰는 이유 알겠지? 계속 발에 걸려. 그러니까 매장에서 쓸 때 이런 거 써야 돼. 그래야 발에 안 걸리거든. 여기서 자 놓고 보고 자 드라이 블로우 마지막 드라이 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런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 제일 많이 온다고 생각하니? 강희야? 이런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오냐고 생각하냐고? 가벼운 거 좋아하고 볼륨도 있어야 되고 어? 얼굴형도 길거나 옆라인을 좀 가리고 싶거나 자 드라이 하고 요러 여기 봐봐 처음부터 기장 설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수정하면서 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길이를 좀 더 잘라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거죠 놓고 보면서 어 물어봐요 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질감을 할 때 오일을 안 바르면 텍스처가 보이지 않아 가닥가닥 되는 느낌이 잘 안 보여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오일을 발랐어 안 발랐어? 발랐지 그러면 고객이 나중에 오일을 바르겠지 그치 스타일링 할 때 오일을 권하고 바르라고 하겠지 왜냐면 저런 스타일은 텍스처가 안 나오면 살지 않으니까 부스싸움이 안 되니까 어, 근데 느낌이 완전 달라. 왜냐면 봐봐. 여기 예를 들어 여기는 오일량이 지금 적거든? 봐봐, 여기 오일량 좀 적거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잡고 내가 이렇게 한 가닥을 밀어서 잡았을 때 내가 지금 보면 빗질을 딱 한 번 했을 때 모발이 모이는 느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냥 쫙 펴지지. 그럼 여기서는 내가 질감했을 때 가닥가닥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면을 보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서 놓고 오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 어때? 가닥, 이, 빗살에 의해서 구역이 딱 나눠지지. 그럼 여기서, 어, 나 여기서 요 부분을 내가 약간 질감 처리를 이렇게 넣어줘야겠다. 이걸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위를 사용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봐, 이걸. 여기 지금 딱 떨어지는 요 가닥 만들려면 여기서 한 세 줄 정도를 질감 처리해야겠다. 이거, 이게 다 컨트롤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봐봐. 여기 잡았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을 때 얄쌍하게 뾰족뾰족한 느낌을 주고 싶어 그럼 잡았을 때 자, 요 부분 잡고 하나 자, 요 부분 잡고 둘 요 부분 잡고 셋 넷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만일 전체적으로 양감을 좀 주고 싶어 그럼 잡았을 때 어떻게 들어가? 여기서부터 두 배로 이렇게 잡는 거야 두 배로 그럼 잡고 하나 둘 이렇게 그럼 이런 걸 하려면 텍스처가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일을 사용하고 사용 안 하고 이런 문제점으로 놓고 보자면 오일을 사용하는 게 전체적인 질감에 대한 감이 훨씬 더 많이 생겨 실제로 더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체크해야 되고 자 여기도 지금 보면 무거운데 자 무거운 부분을 제거하면서 자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브랜드가 트렌디하지 않은 브랜드가 아니야 우리 트렌디한 스타일 되게 잘해 단 그냥 약간 대중적인 트렌드를 추구하는 거지 사실 뭐 로어브나 이런 스타일 왜 못하겠어 저게 뭐 어려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언행 로어브가 뭐가 어려워 그냥 그런 고객들이 오고 그런 스타일 잘라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대중적인 걸 보는 건데 대중적인 모든 고객들이 대중적인 것만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좀 우리도 고민을 하면서 봐줘야 되는 거거든 이런 것도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봐봐 오일을 바르면 내가 콤을 이렇게 빗었을 때 어떻게 돼? 가닥가닥 되는 느낌이 생기지 그럼 이걸 보고 내가 이것도 질감 처리를 해줘야겠다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저는 저만의 감성이 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랑 저걸 사진을 들고 온 고객한테 저 사람이랑 완전 똑같이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나만의 감성을 또 고객들은 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런데도 지금 조금 무거워서 잘라주면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거지. 여러분들 방식대로. 그럼 뭐 오일을 사용하는 양, 질감을 사용하는 방법. 사실 이게 사람들마다 똑같을 수 없단 말이야. 내 감성이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디자인의 척도가 있잖아.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를 기준을 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작품을 완성해보면서 아, 난 이런 게 좋다. 이게 좋지 않다. 이거를 결정을 해야 고객들한테 그걸 제안해 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기준이 애매하면 고객이 예를 들어 더 가벼운 걸 원하거나 더 무거운 걸 원했을 때 그게 맞다,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벼운 걸 자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걸 자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 고객들 자체에는 무거운 텍스처보다는 무조건 가벼운 텍스처를 우선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 이런 스타일을 잘랐을 때 내가 오늘 알려준 방법으로 일단은 그런 모든 것들을 커넥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보면은 이 머리를 자른 선생님은 베이스가 굉장히 약해. 베이스가 굉장히 약해. 그리고 좌우 밸런스도 기장도 다 달라. 그러니까 봤을 때 감성 표현 되게 좋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커트 수준을 놓고 보면은 좀 많이 아쉽다. 공부 좀더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한단 말이야. 기장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 차이가 있어. 봐봐. 여기는 지금 컬 보면은 이거 확대해서 보면 다 나오거든. 이런 차이를 우리가 봐야 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봐봐. 봐봐. 확대해서 놓고 보면은 여기는 컬이 위쪽으로 점핑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얘는 내려오려는 경향을 가진단 말이야. 반대 달라. 이유가 뭔지 알아? 슬라이싱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슬라이싱 할 때 잡고서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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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싱 하니까 어떻게 돼? 이쪽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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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하니까 여기가 무거워지고 여기가 짧아져.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대부분 다 점핑하려고 그래. 근데 반대쪽에서는 잡고서 여기서 밑방향으로 이렇게 슬라이싱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반대쪽은 밑으로 처지는 거지. 그럼 봐도 알아. 끝이 오른쪽이 훨씬 더 얄쌍하고 왼쪽이 무겁잖아. 그치? 테크닉도 끝까지 다 안 내려온 거지. 어떻게 돼? 이쪽 머리는 중간에서 양감이 들어간 거고 반대쪽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밸런스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때 되게 신경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높다는 걸 인정하게끔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포인트의 텍스처들을 보고 있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테크닉의 완성도, 슬라이싱 가위를 쓰는 테크닉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다룰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성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지 마. 어차피 난 디자이너니까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 나의 감성을 넣어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넣어줘야 그게 내 디자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작업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시간이 26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여유있게 드릴게요. 3시까지 드릴게요. 편안하게 작업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포인트로 주고 싶은 부분에 제품 사용 이런 것들 되게 잘 해야 되고 내가 어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이프 존이 있거든. 그 존을 이렇게 그 존을 갖고 있는데 그 존을 벗어나야 스타일이 확장이 돼. 그러니까 내가 늘 하던 것만 똑같이 하면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야. 한계성이 명확해지는 거야. 그래서 10%의 과감한 도전과 10%의 적극성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홍대 지역 그 마포 지역 디자이너 미팅할 때 얘기했잖아. 디자인에 있어서 살롱에서 하는 디자이너는 조금의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디자이너 성장하고 고객도 좋아한다. 그럼 주화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온메인도 그렇고 조금 더 내가 매장에 와서 머리를 해줄 때는 어차피 집에 가시면 늘 하신다는 대로 할 거니까 매장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게 디자이너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